보마. 자, 4월 현대로 가입해 봄이니까요. 봄봄봄봄 봄이 왔네요. 라라라라라. 가수 누구였죠? 아, 참 감미롭고 좋았는데. 그대여. 아, 좋았습니다. 예. 1절만 할게요. 1절만. 네. 자, 24년 4월 현대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일단은 간편보험 인수가 완화가 되었고요. 간편 3호. 네, 그리고 333, 312. 그다음에 신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수술비 보장,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 특정 급여, 시술, 특정 질환, 로봇 수술, 그다음에 2대 질환, 혈중 종의 치료비, 그다음에 범위 확대, 순환계 질환, 항응고체, 폐보험, 구댕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월에 간편보험 전면 개정이 됐죠. 제가 어저께도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수술 알림무가 단축이 됐어요. 2종에서는 355와 333. 고지는 345, 보험료는 355. 기존에 우리가 5년 고지하게 된 게 4년만 고지하면 될 것 같고요. 고지상도 이제 알리움과 이번 수술만 받던 게 기존에는 3년에서 변경을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간편한 311 알리움 변경사항이에요. 현대는 6대 질환 치료기 있어도 간편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편한 311, 그래서 6대 질환 일단은 치료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변경은 일단 가입 가능, 일부 담보만. 세 번째, 1번에 알리움무 변경이에요. 간편 전상품. 그래서 그전에는 피로소견, 입원소견, 추가 재검사 소견인데 질병 의심소견, 질병 확정진단, 이게 따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부 경증질환 통원력 고지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4월에 간편보험이 전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편보험 연만기 무해지 신설이 되었고요. 특히 연만기 저렴한 무해지로 보험료는 약 13% 저렴하게. 그래서 연만기 보통 305, 312, 335, 3호가 가입이 됐다가 기존에 무해지 가입금액이 불가, 그래서 변경에는 무해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요 담보는 1년 이내에 50% 감액 삭제가 되고요. 현대는 가입 즉시 100%.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와 이런 유병자 보험에서도 기존에서 50%만 됐다가 1년 후에 100%가 되는데, 이 모두가 50% 미만 시에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간편한 핵심 담보 3종 판매 포인트예요. 간편도 역시 현대. 타사보다 1인실 간병인 사용했다 암 주요 치료비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세트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3종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간 게 아니고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1인실 간병인 사용했다 암 주요 치료비가 오히려 내려갔다. 네. 그리고 간병인 사용했다 80세에서 90세까지 한도를 올렸습니다. 간병인 사용했다 질병 1년 이내 감액 조건은 현대상을 일반인 사용했다. 예. 그래서 지급이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현대해상 간편보험 라인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런 거 넘어갈게요. 불필요한 거. 인수 완화, 경증질환, 전사 입력도 뭐 이렇게 해서 되고요. 자, 4월달 신규 수술비가 보장이 강화됐죠. 특히 4종 새로워진 매회, 그래서 일단은 삼성 DB처럼 매회, 그리고 KB처럼 2년 이후에 매회였지만 가입 즉시 매회고요. 솔직히 2년 뒤에 매회는 잘 안 팔렸어요. 가입 즉시로 면책 감액 없는 게 많이 있는데 뭘 굳이. 또 가입금액 2종 30에서 50으로, 3종도 100에서 200으로 괜찮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챕터 2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수술시에도 상급 종합병원은 50만원, 상급 종합은 100만원 가입이 되는데 150, 13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정 질병 수술비도 시술도 흡입천자, 이거는 1호종 수술비는 안되지만 1,7종과 8종 이런건 신수술비는 가능하고요. 보험금 지급기준도 상해 질병, 흡입천자, 신경차단술, 기타 이런거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특정 질환 로봇 수술비, 질환은 3개의 유형이 있는데 자궁 및 난소 질환 11개, 그 다음에 각각 연 1회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구분은 기기 구분, 그래서 일단은 로봇 명을 숫자 코드, 다빈치나 레보아이, Q 선천서 코드 가능하다는 거. 2대 질환 판매 포인트죠. 새로워진 혈중종의 치료비. 그래서 일단은
보장 주기 1회로 최초 1회 연간 1회 이렇게 있고요. 구분하면 보장 범위 뇌졸중 급성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기질환, 항응고체, 경구약물, 급여 이런 부분들도 대상포진과 항응고체 이게 보장이 되고요. 이대질환, 통원일당, 그다음에 재활치료비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담보 가입금의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혈증 중에 2,000원에서 3,000원, 상해 질병 CT MRI도 5만원에서 30만원, 5만원이면 누구 코로 붙여? 그렇잖아요. 수두비 업그레이드예요. 시술부터 수술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정 수술, 전상품 5만원부터 25만원까지 종수리비는 매회 전상품 1종 22종 53종 200, 1종이 20만원 좀 아쉽네요. 예, 저 어디죠? 1종이 40만원 나온 데가 흥생, 상급병원 수술이도 전상품 가능하고 특정 로봇도 퍼펙트하게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기존 남부의 부족함을 메우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 50만원, 기존 질병 상해 수술비 수술만 보장,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최대 180만원.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가입하면 180만원까지 특정 급여 시술도 보장이 되고 다빈치 로봇단 신담보 특정 질환 로봇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자, 혈중종의 치료비에요. 진단에서 재활까지 꼼꼼히. 그래서 혈중종의 치료비 네 가능하고 항응고체 일단은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혈중종의 치료비는 3,000만원, 그 다음에 항응고체 치료비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특정 순환기질환 네, 이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 연령이 그전에는 우리 어린애 구댕굿이 몇 세부터였죠? 5세부터 35세인가 30세인가 이렇게 됐다가 40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기타 부정매 I49가 이제 2,000만원까지 납입면제도 되고요. 구대구 어린이 몸도 거의 30세, 40세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5세, 10세 이때까지 가입하고 빨리 어린이 몸으로 농디든 농협이든 DB든 뭐 KB든 훈국이든 이런 걸로 거의 비교해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유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이죠. 통합 상해진단, 외측성, 과염, 내측성, 디스크, 골다공증, 예, 그 다음에 특정 유마티스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상해 수술비와 급여, 수술, 추간판, 육대질환, 골절, 그 다음에 창산봉합술, 변연제조술 아니에요. 창산봉합술. 살짝 째진 경우, 그때 바늘로 이제 한 경우, 전신 마취도 300.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구대구 우리 펫보험이에요. 고양이 집사도 여긴 주모. 가입 대상이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펫. 이제 고양이와 더불어서 아니 강아지와 더불어서 고양이가 추가되었습니다. 보장기간은 3년 5년인데 7년 10년으로 늘어났고요. 폭넓게 슬관절, 치와, 치과 및 구강질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물제거, 약물제거, MRI까지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할인도 동물 등록하면 5%, 유기기 겸 입양하면 3%, 다펫은 5%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대구 우리 펫보험이죠. 반려견, 반려묘, 입원 수술 이렇게 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핵가족하다 보니까 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급여는 공단부담금, 개인부담금인데요. 비급여 이렇게 있습니다. 수가, 금액, 의료행위 비용이죠. 상대 가치점수, 유형별 점수, 그래서 이런 걸로 곱하기 종별 가산율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 가치점수는 업무량, 의료서비스, 진료,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고요. 유형별 점수 단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종별 가산율도 이렇게 15% 20% 정도 있고요. 본인 부담금도 60%, 50%, 40%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입원도 산정특례 10%, 일부 부담금 20%, 선별급여는 30%에서 90%, 본인 부담금 1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구간 종류는 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월달에 약관이 개정이 됐죠. 금융감독원에서 보도가 저번에 1월 2일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계약자 알림 사항 예,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사 추적관찰은 고지대상에서 포함이 안 된다는 거. 부담보 약관에 부담보 해제 및 요건 명확한데요. 5년간 추가 검사,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에는 부담보 해지가 가능합니다. 네. 원활한 기준의 조항,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1위부터 6위까지 추간파 재검사 정상포인 반영이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진단, 의심소견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약관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칼로 묻자리지 딱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변경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